예, 지금 제가 데프니브를 신고 있는데요. 지금 오른쪽은 데프니브를 신고 있고, 왼쪽은 아스레타를 신고 있습니다. 이유는, 높이 차인데, 지금 제가 이렇게 신고 있으면서 느끼는 높이 차는 두 제품 사이에 굉장히 큽니다. 어떤 분이 2mm라는데, 제가 생각하기에는 5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요. 5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는데, 지금 이게 아스레타랑 비교했을 때, 지금 왼쪽에 신고 있는 아스레타랑 비교했을 때 높이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 건 틀림없어요.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TF라고 하면 당연히 이 TF인 아스레타라든지 아스레타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거에 비하면 이제 확실히 높으니까 높다고는 할 수는 있어요. 캐피텐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제가 지금 캐피텐, 어차피 전다 있으니까 뭐 신어보는 거는 간단한데. 자, 이제 캡틴하고 신어봤으면 좋겠는데. 캡틴보다도 당연히 높습니다. 높고, 높은 거는 틀림없어요. 자, 문제는 이게 만약에 TFR라고 하면, 이거를. TFR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, 이 높은 거는 뭐 아무래도 낮은 거 익숙해신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이 뒤축이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이거를 스터드 모델이라고 하면, 스터드 모델 정도의 높이, 왜냐면 스터드 모델들이 뒤에가 뒤쪽 스터드가 보통 13mm가 넘어가잖아요. 13mm, 뭐 16mm,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, 이게 만약에 TF 모델이 아니라 스터드 모델이라고 하면, 이해될 수 있는 높이기는 해요. 근데 어쨌든 지향하는 바는 지금, 이 아웃솔 자체가 TFA, AG, 스터드의 믹스드 형태다고 하는데, 뭐 보시다시피 스터드 높이가 JK가 리뷰할 때 언급한 것들은 돌출이 아니에요. 그냥 빨간 것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것뿐이에요. 높이 차에서 이렇게 보면 빨간 게 전혀 돌출되어 있지 않으니까. 그래서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고,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스터드 정도 높이의 축구하다, 그런 식으로 만약 가정하라고 이 제품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 요 정도 높이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, 제 생각에. 그러니까 요런 뭐 착화감 이런 것들, 지금 어퍼에 주는 느낌이나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신고 있으면서 느껴지는 라스트의 편함, 이런 것들은 다잘 살려져 있어요. 다 살려져 있고, 이거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낀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플레이트가 있는 부분. 그러니까 지금 에이지 페박스를 풀레인지로 길이로 지금 깔아놨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처음 신으면서 이제 뭐 캡틴이라든지 그게 없는 제품들과 지금 비교를 하면, 좀 약간 느껴진다, 처음에. 근데 이제 사실 그 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그 페박스가 풀레인지로 들어가 있냐, 아니냐 하는 거를 뭐잘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, 그런 부분이. 다만 이제 이 높은 거에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 킥을 할때뭐 여기가 이렇게 닿는다 그러는데,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렇게 닿았을 때 여기가 축이 무너지거든요, 이런 식으로. 이 고무축 뒤축이 무너질 것 같은데, 이게 이 작은 요것들이 뭘 지지를 해준다고 하는지는 사실은 체감하기는 어려워요, 이렇게 힘을 가해보면. 그러니까 킥을 한다고 짚는 바를 이렇게 짚었을 때 지금 본인이 킥을 차고 이렇게 날라간 자세 때문에 지금 이 자세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가 휘어지는 거 발목 부상이라 그러는데, 제가 보기에 그거는 전혀 뭐 체감하기 뭐 어려울 것 같고, 봤듯이 이제 뒤축이 높으면 결국 이 문제죠. 이렇게 되는 문제. 이렇게 되는 문제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그거 될 것이냐.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발을 다른 걸로. 지금 이 상태 높은 위치에서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. 이 움직이는 부분이 과연 잘 억제가 되거나 제어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인 거죠. 뭐 예를 들면 이 아스레타 낮은 쪽에 있는 제품들을 신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, 요것보다 높은 경우에, 지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이렇게 뭐 발목을 돌리면 돌아가긴 하는데, 턱턱턱 걸리면서 넘어가는 느낌.
그게 있냐 없냐 하는 차이거든요, 결국. 그러니까 이 데프니비인 경우에는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꺾었을 때 지금 잘 꺾이는 느낌, 아스레타보다는. 이런 거는 아스레타 C3 다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. 그 다음 여기 지금 짚는 디딤발에 짚었을 때 여기 외측 그거라 그러는데 지금 요 정도 잔디 상태로 가정을 하면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눌러져요. 이 뒤축이. 뒤축이 눌러지는 게 이 러브랑 같이 이렇게 눌러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뒤축의 사이드 쪽으로 외측으로 인솔을 이 아웃솔을 외측으로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힘을 받게 했다고 안정성을 높였다 그러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. 왜냐면 지금 이 상태보다도 오히려 못해요. 왜냐면 미드솔이 더 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잡아주는 편이거든요. 이게 안정감 있게.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이 이쪽에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고무 탄성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과연 힘을 받으면 여기가 이렇게 눌러진다 이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말 안정성을 주는 거냐 하는 거. 그 여기 눌렀을 때 눌러지는 정도 차. 뒤축이. 여기 눌렀을 때 정도 차. 이런 것들과 여기 스터드가 이렇게 짚었을 때 과연 틀림을 막아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따라오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높이가 너무 높다는 것 자체가 뭐 처음 사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 삼아 신는다고 하고 신어보시면 그 나름대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럴까요?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이미 영상으로 충분히 공지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괜찮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그런가 하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뒤에 짚어봐도 이 축은 지금 틀릴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닌가 하는 거고 핏의 자연스러움은 있어요. 이 라스트 핏이 제 말에는 비교적 잘 지금 맞아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신발 핏이 주는 라스트의 핏의 그 감각은 있다 보면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긴 합니다. 이 제품이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장점이 될 것이고 반면에 JK가 얘기했던 뭐 이 외측의 지금 지지 이런 거는 사실은 이 높이의 굽배 높이 지금도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쏠리는 듯한 느낌이 계속 이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좀 느낌이 드는데 반면에 지금 왼쪽에 신고 있는 캡틴은 그런 느낌이 아직은 없어요. 그러니까 두 개 다 TF고 두 개 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으면 어차피 어퍼가 그 말랑말랑해지면서 홀드성이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죠. 두 제품 다. 어쨌든 천연 가죽이고 사이드 인조 가죽이고 그런 것들은 동일하니까. 자,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이 어퍼를 누가 오랫동안 잘 잡고 있느냐 하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어퍼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고 했을 때 이런 미드솔의 높이 차가 발목이 돌아가게 하거나 하는 쪽에서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우려가 따르는 거겠죠. 실제로 이 모델을 스터드 모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터드 모델에서 이 미드솔이 없는 상태에서 뒤축을 지지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. 오히려. 왜냐하면 그건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고 이렇게 쏠렸을 때 여기를 사이드 쪽에서 받쳐준다 그러면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바깥쪽으로 크게 튀어나와 있거나 해야 되는데 TFR에서는 지금 그런 거를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. 근데 뭐 제가 지금 까만색 신고 디자인이 뭐 별로라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뭐 디자인은 제가 보기 손색이 없고 어쨌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라스트 핏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. 라스트 핏 자체가 이 정도면 뭐 공을 차고 하는데 뭐 러버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. 인사이드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네,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아 이제 실착이 결국에는 관건인데 실착을 했을 때 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어쨌든 뭐 여기 AGI 소울에 이제 뭐 그 뭐지 기능성 이런 것을 배제를 하고 단순 TF로 분류를 하고 나서 착용을 해보면 꽤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네.
제품 자체가 뭐, 그러니까 컨셉상으로 아니면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과장되거나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, 기본적으로 착화해서 편함,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, 지금 발가락을 이렇게 눌러봐도, 아래쪽에 지금 PU가 있는, 그러니까 그 페박스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 캐피탄이라든지 아니면 아슬레타 쪽하고 비교를 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긴 해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다 그래서 이게 뭐 싱크 강성이 강해져서 슈팅이 잘 된다 뭐 빨라진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, 어쨌든 신은 상태에서 지금 발바닥이 지면에 딱 달라붙고 배풋에 가까운 쪽은 이 아슬레타 쪽이 지금 더 그런 편이거든요. 공 컨트롤 하더라도 바닥의 두께가 어쨌든 이렇게 서 있을 때 공을 발바닥 컨트롤 한다. 만약에 이게 공이고 공을 발바닥으로 컨트롤 한다고 했을 때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. 아슬레타 쪽이, 예, 느낌상으로는 확실히 그런 점이 있어요. 조금 더 발이 밀착되는 거 하면 어쨌든 아슬레타 쪽이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. 뭐 그러나 이거 정도 구입을 해서 보통 뭐 좀 호기심 있으신 분들이,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입을 해서 신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. 다만 이 에이지 스터드가 어떤 뭐 독립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라든지, 그 다음에 미끄러운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립이 더 좋아질 거라든지, 예, 그런 거는 기대하실 필요 없다. 지금 두 개를 다 비교해봐도 크게 그립에서 우월성을 보여주진 않아요. 단순 이런 비교에서도. 다만 이제 전족부 굴곡 상태에서는 페박스가 들어가 있는 쪽의 굴곡성이 조금 더 탄력이 있는 느낌이고, 이쪽은 이미 많이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고,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. 어쨌든 뭐 이건 새 제품이니까 당연히 뭐 그런 차이가 나긴 나겠죠. 여기까지 간단하게 또 신어보고 느낀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.